우리는 오늘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사회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려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사세요? 사람들이 제게 물으면, 분당 삽니다. 라고 할 때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분당 살기 좋다면서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데. 라면서 약간은 부드러운 눈초리로 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집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는 종종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1 1 8 1번지예요 라고 하면 그게 다예요 무슨 단지 이름이나 아파트 이름은 없어요? 라고 되묻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분당에 살면 대개 아파트에 살고 또 학교에서 선생 일을 하는 제가 아파트에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은 의아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5년째 분당에 살고 있는데 6년 전부터는 불곡산 밑에 있는 주택 단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년전 초등학교 4학년 때제 늦둥이 막내가 반장이 돼서 제 아내가 학부형 임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 일을 마치고 귀가하자 아내가 조금은 언짢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묻자. 여보, 우리를 보고 주택 것들이래.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래? 누가 우리를 보고 주택 것들이래? 아파트 것들이? 나이가 한 7, 8살 어린 자매가 그것도 알만한 교회의 교인이 주택에 사는 제 막내가 반장을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한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그만 속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가면 주택 것들이 부자고 아파트 것들이 가난한데 우리만이 아파트가 재산 증식으로 사용되면서 아파트 것들이 주택 것들을 학대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 안에서도 아파트와 주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일반 아파트 사는 애들 줄 따로 세워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 사느냐를 가지고 아파트에 사느냐, 주택에 사느냐, 아파트라도 어떤 평수에 사느냐에 따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아니, 어떤 곳은 아예 벽이 아니고, 어, 아예 들어가기 힘들게 문에 빗장마저 쳐 있습니다. 2004년 국립 언어원이, 국어원이 빗장도시라는 신조어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은영 씨가 서울 25개구 16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과 학부모 자녀의 학력 수능 점수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조사한 다음에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힘든 강남을 빗장도시라고 부르면서 이게 이제 신문에 오르게 되고 유명해지면서 신조어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최은영 씨가 이제 세 개구, 강남, 서초, 송파. 넓게 말하면 세 개가 강남이고, 좁게 말하면 강남구. 이게 이제 강남이라, 강남이 이제 복잡한데, 이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의 학부모하고 자녀의 학력 자산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근거해서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일종의 권력이자 자본이며, 불평등의 구조화와 고착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수의 사회경제적으로 유능한 집단이 학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측정지역에 모여 살다 보니까 높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이게 진입장벽이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웬만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빗장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요새도시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빗장도시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빗장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학력자원과 부가 재상산되면서 강화돼 갖고 특권을 누리기에 좋지만 폐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 계급을 배제시켜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면서 강화시키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은영 씨가 지적한 이 빗장도시의 폐쇄성은 오늘의 결혼 풍속도를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2005년 결혼정보회사인 선우에서 26세에서 39세 회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같은 지역 고교 출신을 배우자로 선택한 비율이 40.3%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강남 고교 출신 남성의 83.9%는 강남 출신의 여성을 16.1%는 서울 출신 여성을 아내감으로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남 출신 여성도 절반 이상이 강남 출신의 남편감을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빗장도시화되고 있는데, 분, 분당도 강남 못지않은 빗장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목동, 분당, 일산, 평촌 이렇게 점차 넓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빗장도시로 바뀌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함께 요새를 쌓았고, 빗장을 해 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요새를 쌓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현실에서는 요새를 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요새를 쌓으며 갈등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너무 쉽게 빗장 도시에 대하여 비판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은근히 빗장 도시 속에 들어가 살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장 도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의 송도영이라는 교수가 황해문화란 잡지에서 2004년 봄에 강남 특집으로 기사들을 이제 실었는데 이분이 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남과 교육과 강남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그래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 현재 강북에 살고 있는 나 글쓴이도 강남이 주는 사회적 상승 기회의 교육 환경을 꿈꾼다. 하지만 사실 나는 한편으로 강남 문화가 끔찍하기도 하고 은근히 무섭기도 하다. 대학에서 이른바 교수질을 하는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혹은 신비감과 혹은 강한 거부감과 혹은 선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강남 문화를 볼 것인가 하지만 말이다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내가 일하는 대학의 교수들이 거주하는 곳을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보면 강남구 거주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서초구와 송파구다 이른바 뭐라고 떠들어도 그들도 결국은 강남인들인 것이다. 강남 문화를 비판하는 글을 써줄 것으로 기대한 편집자와 독자들이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왜 송대영 씨가 개인적으로는 힘들 것 같으면서도 왜 강남으로의 이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녀 때문에. 생의 흐름 속에서 운명처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가능하다면 확률적으로나마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고 싶어 하는 모든 부모의 솔직한 바람은 나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려는 한국 부모들의 열성으로 인해 강남이 대표적인 빗장 도시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강남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라고 최근 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분이 대한민국의 자화상 강남 말죽거리에서 타워팰리스까지란 책에서 이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자 부러움으로서의 대상인 강남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강남은 아파트 문화의 선구자이고 욕망의 용광로이자 구별짓기의 아성이다. 강남이 가장 한국적이다. 아니 강남이 한국이다. 이렇게 보면, 특별히 강남에서 하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빚장 도시를 쌓고 그 안에서 자녀에게 학력과 부를 재상산하고 그것을 고착화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 각자 자기의 수준에서 빚장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도 못한 채 요새를 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인간들은 이렇게 성을 쌓으려고 하는가 이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크로니니 쓴 성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대부분 천국의 열쇠는 읽으셨는데 아마 성체는 안 읽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2차 세계전 당시 병사들이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지니고 다녔다는 전설적인 소설입니다 이 소세의 주인공이 앤드류 맨슨인데 의사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웨일즈 남부의 탐강촌에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광부들을 위해 폐결핵을 연구하는 인도주의적 의사였는데 나중에 명성을 쌓았고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 돈돈 하세요? 그토록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행복했죠. 당시 늘 비난하던 돈의 재물이 되기 싫어요. 잊지 않으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체를 점령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당신은 전엔 그런 기백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앤드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다만 성공하고 싶을 뿐이야. 세상이란 신분과 재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 가지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해. 그렇고 말고 나는 뼈에 사무치도록 이를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을 부리는 입장이 되고 싶은 것 뿐이야.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신분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한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자몽 기자는 그래서 이미 18장 11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는 이라 이미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의 현대인들이 빗장 도시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성체를 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은 요새를 쌓,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 듯이 우리도 모르게 요새를 쌓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도 이방인들은 높은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거기다 문을 달고 그다음에 빗장을 해달고 요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어차피 성을 쌓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빗장 도시의 성벽을 헐거나 최소한 성벽에 있는 문에 빗장을 여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빗장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빗장을 잠그는 일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직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엄청난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을 쌓고 빗장 도시를 만들면 그것은 사람을 삼키는 무서운 땅이 됩니다. 성읍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벽에 문을 달고 빗장을 해달면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끝내는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사람을 삼키는 무서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용산 재개발로 인해 경찰과 철거민들이 격렬하게 부딪히게 되었고, 다섯 명의 철거민들과 한 명의 경찰이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이명박 정부는 화염병을 던지는 폭력 조직에 대한 경찰의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반면에 철거민들과 진보 시민단체는 이명박 살인 정권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6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서 유가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과를 안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부재가 6명의 죽음 앞에서도 말로서도 소통을 못하는 무서운 일들을 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과 돈이라는 성체 때문에 한반도는 사람을 삼키는 무서운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한 보고 가운데 들어 있어요.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선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니 정탐꾼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가리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요새가 많은 성벽이 크고 강한 거인들이 사는 땅이니까.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인들처럼 성벽 쌓고 요새를 쌓고 전쟁을 하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그 거주민을 삼키는 재앙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화된 땅, 사람을 삼키는 빗장 도시로 변해가는 한반도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의 성체를 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나 욕망의 성체를 하나씩 품고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성체를 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욕망의 성체를 쌓으려는 현실적인 욕망의 소리를 이겨내려면 이 욕망을 이겨낼 만한 크기의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결코 욕망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해도 좋을 만큼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지 못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꿈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꿈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체나 빗장 도시 없이도 얼마나 멋지게 살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덟 개의 환상을 보여 주셨는데 그중에 세 번째 환상이 성벽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번째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가리아가 2장1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측량줄은 줄자 같은 것입니다. 어떤 소년이 줄자를 들고 있으니까 뻔하죠. 뭘 재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를 재겠죠. 물어봅니다. 세가리아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말은 뭐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바벨 요새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새가 많은 성읍이 견고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 천년의 역사 가운데 요새를 쌓다가 그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70년 후에.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포로민들을 끌고 귀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을 짓고 솔로몬과 다윗 때보다 더 거대한 성을 쌓고 았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이 재건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가랴가 세 번째 번 환상에서 예루살렘을 침략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기쁜 일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먹줄이 치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성이 건설되면 열국의 보배가 임하게 될 것이고 온 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고 함께 가자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회복의 계획이 이 소년에 의해서 알려지자 하늘 세계에 온통 소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스가리아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일을 멈추라고 지시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4호절에 나타나 있어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곽 없는 성읍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프라자입니다. 프라자. 이 프라자라는 단어는 넓게 사방이 트인 지역이란 뜻인데 성벽과 문과 빗장이 없는 마을을 가리킬 때 사용해요. 세세계의 30 8장 11절에 보면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없이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라고 했을 때이 평원의 고울들이 오늘 우리의 성곽 없는 성읍과 같은 단어예요. 프라자예요. 여러분 프라자 그러시면 분당사 시는 분들은 삼성프라자 이게 항상 먼저 떠오르시죠. 삼성프라자. 프라자 그러면 광장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벽과 문과 빗장이 없는 넓게 트여진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급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고대근동 아시아에서 성벽 없이 산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예요.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성벽이 없으면 적의 위침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벽 없는 촐락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수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뒤에는 인간의 가시적인 성벽보다 더 강력한 보호수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혁판이 훨씬 좋아요. 내가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불성각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군할 때 아무런 보호수단이 없었어요. 사막에 무슨 보호수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었어요. 따라서 성벽과 문과 빗장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면에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보다 더큰 힘, 이보다 더큰 위로가 되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불성각을 지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이보다 더 멋진 비전, 이보다 더 감동적인 환상과 꿈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듣기만 해도 우리의 피를 용서 숨치게 만드는 멋진 꿈이 아니에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훨씬 더 분명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하면에서 불성각게 되어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할 테니까 인간적인 요새와 성벽 만들지 말고 들판에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듣기는 아주 멋져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요새를 쌓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새를 쌓는 게 뭐예요? 한번 붙자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는 것이죠 즉, 요새를 쌓으면 사랑이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동토의 땅이 되었습니까? 현대인들이 성을 쌓으면서 서로 지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마저 요새를 쌓는다면 이 세상을 녹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하나님의 불로 녹이기 위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를 쌓느라고 그것을 줄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성곽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불성곽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불성곽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인간적인 요새를 버리고 성곽 없는 들판으로 나아가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건드렸더니 그 사면에 불 성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시는 모습을 열방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벽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성벽 없는 성읍으로 만드시고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민들에게 바벨론성에서 피하여 도망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 6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핑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너는 피할지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백몇년 동안 3차에 걸쳐서 귀환해요. 에스라가 스가리아 앞에 수륩바벨과 여호수와 대사세상이 끌고 1차 귀환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 느헤메가 3차 귀환, 이렇게 3차에서 귀환을 하는데, 여기 1차 귀환 끝날 때 이야기입니다. 끝나고 나서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도망하라는 것이죠. 바벨은 요새에서 도망하여 성곽 없는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사방에서 불성각이 되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로 뜨거워지게 되고, 이 동토의 땅이 풀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열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열방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요새를 쌓아놓고, 성벽과 문과 빗장을 해달고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성각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분당교회올 때마다 첫 번째 예배 찬송에 감동을 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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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모두 여덟 번. 주의 영광이 임할 것을 기도한 후에 마지막 소절의 영광을 여덟 번 반복해서 부를 때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분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 열방의 빛이 되고 열방을 녹이는 불이 됩니까? 분당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성각 없는 철락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에서 불성각으로 보호하게 되실 것이고 이때 열방이 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성남에 있는 복지관을 수탁하고 또 백여개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칫하면 분당에 있는 교회가 빗장 교회가 될수 있는 위험성을 자각하고 이제 빗장의 문을 열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사랑의 빛을 느끼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성각에 대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고 성각 없는 들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사면에서 불성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멋진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나님의 불성각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소멸하는 불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사면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불성각에 의해서 죽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손가락이라도될 거다, 이런 생각 했는데, 뭐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거예요. 손가락도 안 되고. 그래서 한동안 실망했죠. 아, 그러면 내가 문제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보완하시나 이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불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멸의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성과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불성과 학이 우리를 모든 재앙과 악과 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성과 학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는 해리포터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 이야기는 마법과 마술사와 귀신들의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메시지는 기독교적인 모습도 있어서 제가 그냥 인용하는 것 뿐입니다. 악한 마술사 볼드모트가 자기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해리를 죽이려고 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몸으로 막아내죠. 그래서 어머니가 목숨을 잃죠. 뭐 아버지도 잃지만. 그래서 아버지는 죽어도 자, 소설에도 안 나와요. 어머니가 죽은 것만 나오지. 이 아버지는 죽어봤자 그냥 뭐한 줄, 한 절만 나오죠. 어머니가 죽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자들의 운명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해리를 죽이지 못한 채 이마에 번개 모양의 상처를 남기죠. 결국은 해리포터 시리즈는 이 볼드모트가 해리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해리가 어느 날 마법학교의 교장인 덤블도어에게 왜그 볼드모트가 자기를 죽일 수 없는지 이유를 물어봐요. 그때 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구하기 위해 죽으셨단다. 볼드모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너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같이 강한 사랑은 그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 물론 어떤 흔적이나 상처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란다. 비록 우리를 사랑한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깊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바로 너의 번개 모양의 상처 안에 있지 않니? 해리포터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 결코 한 사람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으로부터도 보호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고, 사랑이 있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만이 한 사람을 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은 이 사랑이 해리가 원하는 여러 모양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사랑은 해리가 부모를 여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 사랑은 억압적 가정에서 해리가 학대받는 것을 막지 못하고, 사랑은 해리가 악한 공격의 대상을,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악 자체로부터 그를 보호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영혼을 악에서부터 구해내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 같은 자기 희생적 사랑뿐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국경과 피부색을 넘어 거의 모든 아이들이 페리포터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교회로 우리는 무슨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돈으로 학벌로 성벽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과 명예로 성체를 쌓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을 악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게 보신다면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못하는 거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불행과 병과 재앙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한 상처를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해 크게 울 일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인간이 세운 성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각 없는 평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게 허용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든 하늘에서든 우리를 해할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성벽 없이 들판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란,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에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어쩌면 지속적인 용기와 무한한 인내와 수고를 요구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빗장도시인 이곳 한반도 거민을 삼키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성각을 의지하고 성각 없는 성읍인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년 전 일입니다. 가을에 늦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막내를 데리고 강남에 살고 있는 저희 그 동서 형님 부부와 함께 포천의 명성산에 산행 가게 됐습니다. 명성산 정상에 이렇게 갈 데가 좋다 이래가지고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식사를 하기 위해 중국 식점에 들렸는데 그만 아내가 기진해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정도는 아니고 기진해서 식사를 못할 정도가 된 거죠. 몸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이제 확인한 저희 동서 형님이, 야, 김 목사,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응? 처제 죽으면, 누가, 애가 셋딸린 자네한테 시집 올줄 알아?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는 이제 거금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제가 내가 이제 건강검진을 설대학교 병원에 가서 한 거죠. 이제 거의 중요한 부위의 검사가 거의 맞춰가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게 구정 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함께 붙임을 이렇게 붙이다 보면 갑자기, 아, 오늘 이 갑상선 검사 결과 보러 가는 것 있었는데 깜빡했네? 라고 그러더니 불리나케 병원 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제가 같이 가줄까? 그랬더니, 뭐 여태까지 혼자 잘 다녔는데, 나 혼자 다녀올 거야. 그리고는 혼자 융, 씩씩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같이 간 적은 없었죠. 근데 그날은 좀 심심하길래 간다 고그랬더데 그날따라 또 오지 말라 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간지한 시간만 쯤 지났는데 아내에게서 걸려온 전화 목소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갑상선암이래.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처음에 그 건강 검진 시작할 때뭐다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뭐 하나 걸리면 갑상선암 뭐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이게, 이게 의사 선생님들 참 그,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말, 말하는 대로 되니까 그냥 뭐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갑상선암이라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말의 아내가 본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듣는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상선암이 가장 경미한 암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암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지 저는 그때 잘 경험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래, 의사 선생님이 뭐래? 묻자. 의사 선생님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고, 우리 잘안 하시잖아요. 그냥 별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라는 것이었대. 우리 식구는 그날부터 이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갑상선 암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살피고, 또 아는 의사분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갑상선 암의 80, 90%는 예후가 좋은 갑상선 유두암과 여포상피암인데 이들의 예후는 10, 20년 생존율이 80, 90% 정도로 양호하다는 이야기에 어느 날 안도를 하면서도 빨리 자라면서 몸의 다른 부위로 빠르게 전이되어 예후가 좋지 않은 미분암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 수술하기 전에는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는 정확히 어떤 암인지 알지 못한다는 의사선생님의 이야기에 어느 날은 불안에,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결정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아내의 분위기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내가 이제 갑상선 암이 걸렸다니까 특별히 그 갑상선 암은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거래. 남편이 스트레스 줘서 그런 거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왜제 잘못인지, 이게 검사도 안 해놓고는, 뭐 조사도 안 해놓고는 제 탓이라고 그러니까. 또 평소에 잘해줬으면 모르지만 또 못해준 게 이게 모든 사람이 아는 공공이라는 비밀이라. 말도 제대로 못찬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에 앉아서 복음성과 악보가 담긴 종이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 안에는 그잘 울어요. <laughs> 신혼 때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제 방에 있는데 우는 소리가 나서 막 달려갔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TV에서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곡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 만화 보고 우는 이제 그 아주 심성이 이, 여린 잠이니까 그랬는데 이건 뭐암 걸려가지고 분위기가 심각한데 갑자기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왜 그래? 이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복음성과 쪽지를 뺏었습니다. 복음성가 제목은 그의 빛 안에 살면이었습니다. 제눈은 빠른 속도로 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저는 죽음의 골짜기란 단어에 제 눈길이 머무는 순간 아내에게 역정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죽음의 골짜기도? 여보, 갑상선암이 무슨 죽음의 골짜기야? 별거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 뭐 갑상선암은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래잖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니, 죽음의 그림자라면 모를까. 무슨 죽음의 골짜기야? 누가 이따위로 가사를 써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제가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나아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무 말 않고 저를 쳐다보더니 당신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난리야? 내가 죽음의 골짜기 때문에 우는 줄 알아? 나는 1절이 아니고 2절 때문에 우는 거야. 라면서 제게 악보를 뺏어서 2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나는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여기에 감동받아 울고 있는데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난리야 딸내미가 뭐라고 그러고 가더니 왜 당신마저 남이 보금성과 부르는 것까지 잔소리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한 몇십 분 전에 똑같이 딸내미도 이제 아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뺏어가지고 읽다가 죽음의 골짜기 가지고 날리를 쳤던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술을 마치고 지금까지 큰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전 그때 이를 생각하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 교훈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의 가정에도 무슨 일이 불어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어떤 요새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아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빗장도시와 요새들이 질비한 이 한반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빗장도시 안에 들어가서 자녀에게 풍요로움과 부우를, 때로는 명예를 전달해 나가면서 살아갈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성각 없는 철락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교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빛장 도시 안에 못 들어가도 상관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불성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에게. 많은 축복을 받으셨다면 이 교회가 빚장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축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큰 신령한 은혜를 이 세상이 주지도, 알,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성각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몇년전 어려운 일을 겪으며 저희 집 특별히 아내의 주제가가 된그 예비단의 살면인데 이 복음성가가 여러분의 또한 주간의 주제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많이 안 부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불러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비단의 살면 갈길 인도하시기 바랍니 살며 갈 길이 도 아시리, 주의는 내 일생, 주의는 내 일생.